언제부터 이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7일 전부터, 7일부터 했어요. 7일부터. 17시간, 18시간 시켰어요. 아니, 그러면은 잠은 언제 주무시고 작업하세요? 뭐, 짬짬이 그냥 뭐, 식사하러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오고. 작업하시면서 좀 힘든 점 없으세요? 장비가 지금 개수가 지금 여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 6, 7개씩 했었는데, 올해는 뭐, 4개, 5개, 좀 줄어드는 겁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넓어서 장비와 제설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데요. 양양군내 필요한 제설 장비를 보관하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요즘에 제설 작업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고 많이 그러죠. 뭐 차량이라든지 제설재라든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지금 어떤가요? 제설재 저 소금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500톤에서 600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제설재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100톤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계치에 다다른 셈이군요. 네, 그동안 타 지역에서 제설용 소금을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 제때 공급받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제설 작업하는 분들의 사정도 여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눈은 아파트에 눈을 좀 쳤어요? 네, 눈 쳤어요. 그럼 차가 갈 수 있네, 이제. 사람 못 다니는데, 지금. 사람만 다니는 거고. 그만해도 다행이죠. 아버님 집에 오시면 뭐 제일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싶고. 네. 그렇죠. 네. 가족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식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네. 오늘도 못 들어오세요? 오늘 이따 사람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하늘이 도와줘야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잘은 못 갈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도우시느라 집을 챙기지 못하시는 상황이니까요. 어머니, 어머니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척 힘드시겠군요. 맞습니다. 거기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요. 더욱더 실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요. 장비와 자재 부족으로 제설 작업이 더뎌지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타 지역 분들이 발벗고 나서줬다고 하는데요. 어, 잠깐만 여기 제설자랑 잠깐 만나볼게요. 56번 국도에서 한창 작업 중이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주민이 아니고 네. 또 안산에서 재난에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부터 왔고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는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치우고 다음 날 그럼 다시 쌓이고 또 치우면 다시 쌓아갖고 작업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14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이 복구 장비와 인력을 긴급 지원하고 있는 상황. 이런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설 작업은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업 속도가 붙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10일부터 14일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6일까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치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지원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힘을 합한 결과 시내 간선도로의 제설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 그렇다면 외곽에 떨어진 마을의 상황은 어떨까요? 강원도 고성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도 저렇게 나와 계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거든요. 어머님께서 심장 차별되고 네,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었어요. 한 번도. 나이 언제 12년 만에 네. 처음 이렇게 많이 많았어요. 지금 열흘 만에 생각했잖아요. 열흘 만에요? 네. 외출했다가 갑자기 쏟아진 눈에 막혀 열흘째 집에 못 들어갔다는 주민. 이날 길이 뚫려서 겨우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지금 눈도 계속 오고 제설 작업 한창 중인데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빨리. 버스. 제설된 도로 내에서 버스는 계속 운행 중이었는데요. 눈이 오는데도 버스가 다니네요, 기사님. 네, 평상시 매월 계속 다니지 뭐. 강상에서 진부령까지는 이 제설 작업이 잘 돼요. 네. 그런데 이 차가 원래 코스가 요 흘리라는데 마을 여기서 한 3km 저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이 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